안녕하세요, 가옥도사입니다. 오늘은 대규모 업데이트 이후 나온 열매인 까스까스 열매 리뷰를 해볼 건데요. 그럼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 제트스킬입니다. 가스로 된 검으로 전방을 베며 5951의 데미지를 줍니다. 검을 3번 휘두르지만 전부 다 맞추기는 힘들 것 같네요. 날아서 사용하면 제자리에서 검을 휘두릅니다. 대신 데미지가 조금 줄어듭니다. 4948의 데미지. X스킬입니다. 입에서 가스 레이저를 발사하는 스킬로 987 곱하기 9 히트의 데미지를 줍니다. X스킬을 날아서 사용해도 데미지 변화는 없네요. C스킬입니다. 전방으로 가스총을 발사합니다. 5976의 데미지를 주네요. 이 스킬을 날아서 사용하게 될 경우 부채꼴 방향으로 세 갈래로 나가며 상대방의 맞는 위치, 크기에 따라서 히트수가 늘어나지만 데미지는 조금 줄어들었네요. 위 영상을 보시면 C스킬 하나로 39히트를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현재 이 스킬이 매우 사기성이 짙어서 용룡, 새새 같은 열매를 잡을 때 굉장히 좋습니다. V스킬입니다. 주위에 가스 영역을 만드는 스킬로 꾹 누르고 있는 동안 시전이 가능하며 날아다니면서도 사용을 해도 데미지 변화는 없습니다. 1782의 데미지가 들어가며 레이드를 돌 때도 굉장히 편하게 돌수 있습니다. E스킬입니다. 온오프 방식의 이동기 스킬이며 속도가 조금 느린 단점이 있습니다. 가스가스 열매의 레이드 성능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플라이 스킬로 몬스터들을 가운데로 몰이 후 스킬들을 사용해주면 쉽게 레이드를 돌 수 있는데요. 야, 뭐야? 좋은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플라이 상태일 때피 회복이 안 된다는 점? 그 외에는 혼자서도 쉽게 돌 수 있는 열매입니다. 특히 19라운드 거인 보스를 잡을 때 굉장히 빨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스가스 열매를 알아보는 시간이었고요. 현재 가스가스 열매가 나온다면 회왕류 레이드에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열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럼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